자, 이번 시간은 건축 법정의 11강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 구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 건축 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대상 행위로 해서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이 있게 되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거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요. 대수선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주제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이제 필요한 제도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축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다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땅 샀더니만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땅 사기 전에 미리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제도. 이게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포인트는요.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 등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은 그 대상이 뭐에 한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 사이트 지문 구성하고요. 나머지 별로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쭉 나오게 될 테고요. 알아서 허가권자가 지을 수 있어 이런 식의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럼 법적 효과, 쟁점은 바로 2년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고 해서 숫자가 이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신청자는 그 사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즉 지을 수 있다라고 한 날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그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거의 하나의 출제 포인트에서 우리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 몇년내다 2년 내가 일반적. 다만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인 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자, 우리 시험에 안 나왔었고요. 감정 평가사 시험 한 10여 년 전에 출제가 된 주제입니다. 해서 요런 거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자 통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지을 수 있느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 건물 짓기 한 예비 과정으로서 땅 들어볼 수 있다 해서 개발 행위허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농지 전용허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산지 전용허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하천 점용허가까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제 요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다 같은 말입니다.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땅을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게 농지면 농지 전용허가 받아야 되고요. 산지면 산지 전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농지나 산지가 아니면 어떻다?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세 가지는 같은 맥락이야.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땅 들어올 때 개발 행위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농지 전용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산지 전용 허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점용 허가는 하천에 물 끌어다 쓸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얘기를 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했으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바로 땅을 들어올 수는 있다. 그리고 땅 들어올 때 딱딱하니까 물 끌어다 쓸수 있다 해서 하천 점용 허가에서 간평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자, 허가,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의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두 번째,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그리고 관련 인 허가의 의제로서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산지 전용허가까지 요걸로 끝나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여러 것이, 자, 건축 허가권자, 뭐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죠. 바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자, 우리 주택법 가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남의 땅에다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된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요. 우리 주택법 가게 되면 이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책으로서 몇 가지 주제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대지 소유권 확보 관련해서 바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게쭉 나와 있죠. 근데 그게 괄호 열고, 자, 뭐라고 되냐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외워야 될게 뭐냐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 대지된 소유권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이제 공동주택 지을 때 나중에 주택법에서도 논의가 되긴 하는데, 지금 도내에서 연립이나 다세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주택 몇 채씩 지어서 파는 경우. 이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분양 목적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대지소유권을 확보 해야 된다. 요 하나만 예외를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나머지 문제 안 되고요. 자, 허가권자. 자, 중심축은요. 시군 구청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제주도나 세종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기본적인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시군 구청장.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또 나중에 대수선할 때도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용도 변경도 따로 얘기 안 하지만 앞에서 우리 적용 대상 행위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미리 결론도 볼까요? 그 예외라고 해서 하단부부터 먼저 보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주의하실 게 지금요 적용 대상의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선 용도 변경은 오직 누구만이 허가권자 된다? 시군 구청장만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위에서 이제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본 허가권자 구청장이 되게 될 것이고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단계 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크게 이제 분류하면 대형 건축물하고요. 위락 숙 시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대형 건축물의 유형으로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등을 예시합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사전 승인 항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예외 항목으로서 공장, 창고, 제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해서 기본 문제를 구성할 때 자, 그냥 21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하면 출조 오류야. 그 외에 건축물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장, 창고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나머지 공장, 창고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라? 승인을 받아라. 그럼 문제 출제할 때는 귀찮으니까 공장, 창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자,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고요. 좀 어려운 게 위락 숙박 시설이죠. 해서 이 위락 숙박 시설은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어떤 건축물 소유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위락 숙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크게 두 가지.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이거 도심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위락 숙박 시설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시장 군수가 집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규모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수질 보호라는 표현이 나오죠. 해서 이건 도시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데 도시 외곽 지역에 위락 숙박 시설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시장 군수가 집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그 규모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위락 숙박 제일 어렵게 구성했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라는 표현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도심지니까 무조건 다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자연환경 수질 보호 도시 외곽 지역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때는 바로 3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 이상. 그래서 2층 이하이고 9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다. 2층이고 9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다. 만약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 같은 경우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해서 도지사의 승인. 다시 정리합니다.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등. 그러나 출제 포인트 공장 창고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위락 숙박 경우에 따라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자,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들어가게 되면 얼마?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래 갈 것이고 다시 무조건 위락시설, 숙박시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유로운 경수지를 보고 들어가면 3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락 숙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정 공고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관련한 부분에서 지적할 거예요. 일단 정리하면, 자, 시장 군수, 도 밑에 있는 다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 그리고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 밑에 아까 이제 구청장이 기본 허가권자가 되어야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 될수 있습니다. 이미 봤던 맥락이 있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근데 이거 외워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저 출제 포인트는 공장 창구는 어떻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21층의 뭐 공장이라든가 연면적 10만 이상의 창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최소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해서 지금 허가권자 관련한 부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그 건축허가 예외적 거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근데 답은 안 돼요. 해서 지금 위락 숙박시설 어디에서 시나 군 단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가 미리 지정 공고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규모 불문한 위락 숙박 허가에 대해서 승인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 있어서는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바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특별시 광역시는 따로 이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 도 단위라 할지라도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적이 아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따로 이게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위락 숙박 시설 허다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되고요.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 대수원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 이제 지난번 순환할 때 밑에 문제 답이 맞나 해서 보면은, 예, 답은 여기는 맞구나 해서, 요게 이제 옛날에는 대놓고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는 나오면 주로 사이드예요. 사이드 해서 답이 아니게 구성하는 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 건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다섯 개를 묶어서 물어본다. 건축. 그래서 건축할 때 어떻게 하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여기는 의미상 신축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때 신고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개, 재축. 요건 첫 번째 항목하고 비교하면 첫 번째 항목은 신축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증개, 재축. 즉, 이미 있던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소규모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할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나와 있지만 높이 3m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해서, 사실은 신고 대상만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출제하는 이슈가 뭐냐면요, 바로 3m 이하의 증축. 왜? 법정 순서를 보게 되면 이게 8개가 있거든요.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게 3m 이하의 증축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한번 답을 뽑았었고요. 해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 원래 법조문하고 비교하다 보면 딱 답을 뽑는 이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세 가지 건축 중에서 신고 항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200 미만이고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우리 대수선은 이런 식으로 봤었죠. 내기, 파보, 지중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둘론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 적혀 있었죠. 바로 미관 지구내에서 외부 형태, 경계벽을 손보는 거, 이런 게 대수선인데, 만약 그런 대수선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소규모 건축물이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파트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면 180, 연면적이 18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렇게 아예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 건축물의 대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6개 수선 나와 있죠.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내기, 바보, 지주 등 증설, 해체, 수 면적제는 없었죠. 수선 변경은 보통 일정 규모 숫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하여튼 그중에서 수선이라고 하는 6개 넣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신고 대상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기억하실 게,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 건축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위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의 대상은 어디에 한정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허가 효과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그 오른쪽 가서 제가 중간 얘기 필요 없고요.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 효력 언제까지 되느냐, 이거 너무 복잡해서 낼 수가 없어요. 법조문을 제가 분석했는데 이게 이제 분석해 놓은 게이 정도고, 일반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안 냅니다. 그냥 워낙 복잡하니까. 자, 지금 보십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허가를 먼저 공부해, 신고를 먼저 공부해요. 허가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구조로 허가의 효력 상실이라는 개념, 또는 허가의 의미적 취소 사유, 이 개념 공부한 다음에 뭘 공부한다고요? 신고의 효력 상실을 공부한다고. 게다가 건축신고효력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요 더럽게 많이 나와요. 숫자 가지고 자주 출제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는 이유는요,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허가, 신고 이런 순서로 가면 뭐부터 먼저 공부하고 허가부터 공부하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신고야. 그리고 신고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건축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허가권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건축신고 효력 상실까지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허가권자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의 제한까지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 요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단독으로 낼 때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 같은 경우 솔직히 민망해요. 지금 거의 매년 시험 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거의 매년 출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6번, 7번 나온단 말이에요. 환장합니다. 여기 나온 법조문이 전부거든요. 이 건축허가 착공에 제한 얘기는, 자, 아예 허가지를 막아버리거나 또는 허가 내줬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아예 착공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죠? 이 건축주 연맥이는 거예요. 건축주 연맥이는 것이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인데, 하여튼 먼저 지금 좀 디테일하게 가시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색깔이 하나 잘못 입혀져 있는 게, 덜 입혀져 있는 게 있는데,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의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밑줄 하나 그어두실게요. 국토관리 나와 있죠? 지금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 사유로서 국토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국토관리에서 국토관리라는 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장관, 그 밑에 이제 장관 나와 있네요. 장관 뒤에 요청 나와 있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허가권자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지난번 시험에서 이것들이 장난을 쳤어요. 국토부 장관은 교육감의 요청이 있게 되면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요, 두 가지예요. 국토관리에서 필요도 인정되면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관이 요청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장관 이름을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서 하나가 국토관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장관의 요청. 이런 사유 있으면 모든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허가권자는 기본이 시군구청장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디테일은 안 내는데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얘를 시도지사로 보통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사유는요, 지역계획 혹은 도시군계획과 관련되면,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자 하나의 또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자 다시 가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바로 국토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 허가를 자
제한할 수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장관의 요청이 있게 되면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밑에 있는 건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거기에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서 힘들면은 국토부 장관만 정확히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 지역계획, 도시군계획까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요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제한 절차 중에서 보고 및 해제 명령이라고는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 그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보고를 받은 국토부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오래전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래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앞에 지체 없이 자 어떻게 해라 보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보고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도 다 뽑는다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요런 걸 갖고 지난번 시험에서 보고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 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시군구청장은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 내주면 되는 거지 뭘 제한을 해. 그래서 못 내주게 막는 게 제한이라는 개념. 그 정도. 그다음에 제한 기간. 예, 숫자인데 답이 돼요. 우리 앞에 숫자 중에서 주요 오늘 이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건축 신고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요거 강조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 관련해서 2 플러스 1회 1년. 예, 도배하는 질문 되겠습니다.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게2 플러스 1회 1년이라고 하는 거. 2 플러스 1회 1년에서 요걸 갖고 자 2년에, 자, 1회 2년의 범위 연장한다. 2회 1년의 범위 연장한다. 등등 온갖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앞에서 허가권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문 5개를 구성할 때 마지막 주제가 바로 건축허가 착공에 제한해서 답을 뽑는 식으로 해서 숫자 중에 정말 도배하는 것들, 바로 건축허가 제한 기간, 착공에 제한 기간 이 얘기하고, 아까 건축 신고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효력은 상실된다. 요 얘기까지 2개 기억하실 것. 자, 여기까지가 사실 거의 출제가 되는 이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건축물의 건축에서 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18회 때 구성이 되고, 지금 11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단어, 각 주제별로 키워드 한 개, 또는 최대 두 개까지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하면서 자 안전관리 의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지금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건축주가 이런저런 사정,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사인간의 어떤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의 사유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 개인한테도 안된 일이지만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도심의 흉물로 이 건축물 짓담한 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사 현장 관련해서 안전관리, 미관 개선 이런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백날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해봤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예치금의 예치라고 하는 것. 해서 1000제곱미터인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어떻게 해라? 기본적으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까지 공사비 1%까지 예치해라.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지금 돈을 받아두는 이유는 가장 단순한 게왜 돈을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니고요. 바로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건 뭐라고요? 토지 주택 공사 지방 공사는 어떻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거 결론을 외우셔야 돼. 해서 토지 주택 공사 지방 공사 인 사업 주체는 어떻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물론 이제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각서 쓰는 방식은 보증서 예치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별 문제가 발생하자면 돈 돌려주게 되는데 문제는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돈안 냈으니까 굳이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이슈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주제 관련해서 국토기획법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죠. 국토기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라는 챕터가 있었고요. 예, 거기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의견 들어야 되고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할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국가, 지자체 등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는 돈 내지 않는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정비법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다 그러면 정비사업비의 120%까지 예치케 할수 있다. 해서 지정 개발자 그저 지주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 어떻게라? 아, 바로 돈 내라. 똑같은 구조야. 해서 지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의미 뭐라고요? 결국 믿지 못해서 돈 받아들은 것이고요. 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은 얻었다 예치하지 않는다. 요 정도 결론 18일째 한번 구성되고 아직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제 건축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쟁점. 자, 이 건축 분쟁의 조정 같은 경우도 일반 기본서 등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10페이지 이상 쫙 깔아버려요. 근데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 17, 8년 사이에 세 문제, 네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딱두 개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요. 건축 분쟁 조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부부싸움에서 오게 되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조정 안 해줘요. 해서 결국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한 데서 조정해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인공 3명 나와요. 그중에 한 명이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이요. 관계 전문 기술자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뭐죠? 저기 인근 주민 이렇게 총세 명이 있게 되죠. 해서 자 경우의 수가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외에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도 어떻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그 답을 외우자고요. 이게 6개가 법정 이번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 뭐라고요? 여섯 번째 항목 두번다 답이었어요. 뭐라고?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이 명제를 갖고 두번다 옳은 것을 고르시할 때 답이 된다고. 출제의 의도 볼까요? 더럽게 복잡하다고요. 첫 번째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이 뭐라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요게 마지막 단계라고 그럼 출제위원은 뭐 복잡해 볼 것도 없어 여섯 번째 되면 그냥 수험생들의 실력을 그대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옳은 걸 고르셔야 할때 항상 내는 것이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요 주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 나머지 뭐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 건축 분쟁의 조정 등 관련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자 조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또 답이 돼요.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건축 분쟁의 조정, 소위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거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그 분쟁을 법원까지 가기 소송 가기 앞서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쇼 붙이는 것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건축 분쟁의 조정 제도, 이 조정 제도는 원래 이제 출발점 자체가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면 환경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 수질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 환장하는 겁니다. 왜? 원고가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입증을 못 하거든. 아니 그냥 그물 먹고 저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게 그 물을 먹어서 암을 걸렸는지 다른 걸 먹어서 암에 걸렸는지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등을 하면서 있어서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 가지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제도가 환경 관련 법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환경 관련 법제에서는 항상 이 조정이 있게 되고 이 조정서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게 되면 자, 소위 민사집행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정을 다룬 대부분의 법은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조정에 대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뭐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해서
자, 이게 이제 화해 얘기가 보통 환경 관련 법제에서 지금 건축법에서는 어디서 합의? 그러면 출제위원들은요, 사실 건축법 잘 몰라요. 근데 환경 관련 법제는 좀더 간단해서 많이들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맨날 내는 게 뭐라고요?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리게 뽑아요. 아니, 답을 외우셔야 돼. 건축 분쟁의 조정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답이 되고요. 틀린 것을 고르실 때는 두번다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막 짜고 치는 고스트처럼 돼요. 그래도 거의 이제 요즘에는 17회 시험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11년째입니다. 그래서 다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관련해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란 뭐라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 뭐라고요?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백날 봐봤자 시험장 가서 손을 못 대요. 아예 틀린 것을 고르시오. 어떻다?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틀린 것 아예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이제 건축 분쟁의 조정. 사용승인은 최근에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큰 의미 없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등기 촉탁 얘기는요. 어디에서 또 문제가 되냐면은 공간정보법, 공시법 영역의 하나 내용이죠. 공간정보법 할 때도 이슈가 되게 되는데요. 거기랑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에 관한 사실 관계를 다루는 공적 정보, 지적 공부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실 관계를 다루는 장부를 건축물 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실 관계 변동이 발생한다. 저 주소가 바뀌었다. 여기 이제 철거 멸실 같은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에도 이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사실관계 등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표제부라고 해서, 자, 뭐 소재, 집안, 지목 이런 것들, 이렇게 사실관계가 등기부도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상에 어떤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되게 되면 이 지자체장, 보통 시군구청장, 여기서는 이제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놈들이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여튼 얘들이 일률적으로 등기를 자, 요청을 합니다. 바꾸라고. 주소 바뀌었네. 자, 층수 바뀌었네. 등등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축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 있고 등등 다 바꿔줘야 돼. 철거 멸실하면 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괜히 꼭 하라고 그러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부가 아사리판이 되거든. 그래서 일률적으로 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다. 그럼 답을 외우셔야 돼. 자,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이걸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지적소관청에 자 먼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공간정보법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등기 촉탁 사유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때 항상 답은 뭐라고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토지가 됐든 혹은 건축물이 됐든 모두 스스로 된다. 바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의미상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자 시군구청장 등이 등기를 촉탁해 줄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요. 유지관리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죠. 자 아주 유치한 문제 형태인데 이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자 바로 누구한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큰 쟁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소송 등을 통해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 거기 이제 철거 멸실 신고. 이게 작년에 문제 구성됐었는데 그냥 참고 정도. 거기 보면 멸실 신고는 30일 이내하고요.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자, 철거 신고는 3일 전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 파트에서 그냥 틀리라고 이상한 문제 하나 구성했던 적이 있는데 뭐 쫓아가실 사안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기출 문제 나왔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경우 있는데 아니에요. 매년 문제 건축업이 7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는 손도
못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지게 공부해봤자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고, 쟁점 중에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사연들이 되게 복잡한데, 자, 건축업을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법 건축물 또는 건축업에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중간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허가권자가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자, 뜯어고쳐라고 해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하겠죠. 시정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 삥을 뜯는 제도, 이게 바로 이행 강제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허가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거기 나오는데 영업 허가 등의 거부 요청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까? 출제 포인트는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가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칙 영역이니까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는 뭘 할 수 있냐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업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판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건축법의 기본 구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자, 우리 헌법에는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상에 대해서 두 번 처벌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전형적으로 우리가 쉽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 각종 정권에 있어서 정권 말기가 되게 되면 정권의 핵심에서 삥 뜯었던 애들 다 처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형님 되시는 분 뭐 이상득 의원인가 그분도 처벌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죠. 오모 정의가 똑바로 쓰는 거라서 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때 이빨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거지. 부모가 애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갔어. 우리 애가 상대편에 귀싸리기를 올린 거야. 누가 봐도 이건 구속감이야.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내 새끼를 먼저 패버리는 거야. 약간 오버액션 하면서 누가 봐도 심하게 다루는 것처럼. 그러면 맞았던 아이의 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도 한 대 패고 싶은데 애를 쥐잡고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한다고. 그 뭐라고? 오버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고요. 그럼 내 새끼가 해쳐먹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티고 뭉개게 되면 정권 바뀌거나 다음 정권 다른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 탈탈 털어가지고 엄벌에 처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죄상 그대로. 하지만 내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아주 약하게 처벌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특정한 범죄에서 검사가 약하게 기소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한다고. 그리고 이제 정권 끝날 때 이제 바로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가족끼리.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 편법이 동원된다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되죠. 사실 법책에서 야 도둑질을 한번 했어. 깜방 갔다 와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두부 먹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몇 년 전에 잡았는데 그 경찰이 너 지난번에 물건 훔쳤지? 갔다 오고 있잖아요. 했을 때 야 그럼 훔쳤으니까 가야지. 이중처벌 안 된다고요. 인신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이중처벌은 금지가 돼야 돼. 한번 죄 지으면 죽는 거야. 그냥 경찰이 코스야 코스. 끄떡하면 잡아들여. 안 되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를 해야 된다고요.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악용하는 사례 설명드렸고. 지금 볼까요? 건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에서 허가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법이 되어 있어요. 한편 법원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당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것이 법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은 장래 어떤 위반 행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벌금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어떤 징계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틀리다. 두 번째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행 강제금은 누가 부과한다?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벌금은 누가? 법원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부과 주체도 틀리다. 목적도 다르고 주체도 틀리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소위 어떻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뜯기는 사람 중에 두번 삥삥 뜯기잖아요. 해서 소송이 붙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고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중 처벌로 걸어버리면은 이행 강제금이나 벌금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금 같은 경우 제일 이제 유력하죠. 벌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배제라고 나오거든. 아무도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 강제금 그리고 벌금을 두 개를 병존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취할 수 없는 조치는 답은 뭐라고요? 벌금 부과 이렇게 하는 거죠. 벌금 부과는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허가권자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것은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행 강제금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두번 삥을 뜯는 거거든.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애새끼가 학교에서 사고 쳤습니다. 또죄 없는 옆에 아이를 싸대기를 올린 거지. 그래서 담임이 그런 아이를 보면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엽기들이 있나 봐. 변태들이지. 그래서 패는 거죠.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패다 패다 지치면은 엄마를 호출을 하는 거죠. 아, 엄마 개망신입니다. 한두 번 다니고 애 새끼 폈다고 가면 이제 아주 작살나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뭐야 담임 앞에서 내 새끼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럼 또 싸대기 올리는 거죠.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엄마는 왜 패는 거야? 쪽팔려서. 그럼 뭐야? 지금 애가 많이 배웠으면 엄마 지금 이중 처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배운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사랑의 매다 주체도 틀리고 그다음에 엄마는 쪽팔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아빠한테 토스를 하게 되면 아빠는 열받아서 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계속 패더라도 사랑에 매였었고 쪽팔렸었고 그다음에 열받아서 다 목적도 주체도 다르다. 따라서 어떻다?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다 해서 애를 아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벌금과 이행 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라는 명제. 그래서 판례 지문을 가지고 한 3, 4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문제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행 강제금, 벌금까지 위반 건축물 관련한 부분 보셨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